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.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 S 레솔루트 에디션 3세대 모델이고요.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22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23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. 주행거리는 4,000km로 신차급 컨디션 보유하고 있습니다. 차량의 장점은요,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,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.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.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. 반대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. 범퍼쪽 전방 끈 써있고요.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앞쪽 7.01로 90%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.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. 부어쪽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. 2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. 뒤쪽 7.23으로 95%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.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네요.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.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합니다. 2열 폴딩 해주시면 더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하세요. 보조석 측면이고요.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고요.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.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.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대체적으로 내쪽 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. 타이어는 구디어고요. 실내 옵션 볼게요.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있습니다.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. 가운데랑 옆쪽에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세요. 1열도 살펴보시면 시트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. 큰 오염 없이 관리 상태도 좋네요. 계기판 볼게요. 계기판 주행거리 4,801km 주행했습니다.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.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네요. 위쪽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. 2열에도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. ECM 룸밀러 상품 블랙박스 있고요. 센터팻이 앞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애플 카플레이 이용도 가능하시고요.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주차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아래쪽에는 듀얼 오토 이어컨이고요.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스탑 버튼,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. 전자식 파킹 있고요.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. 엔진룸 살펴볼게요. 깔끔하고요.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.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.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쿠페 S 레솔루트 에디션 3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.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.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.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